청년들의 일자리 시야를 넓혀주는 청년 잡스 홍소입니다. 오늘 체험할 일일 기업은 우리 한국의 전통 음식을 아주 차별화되게 만드는 전문 식품 기업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영향으로 간단하게 음식을 즐기는 간편식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일일 체험 기업은 요리 연구가와 각 분야의 유명 셰프들이 함께 참여해 개발한 레시피로 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한국적인 식품을 차별화되게 표현하고 있는 종합식품 제조 기업입니다.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이제 마케팅팀, 디자인팀, 뭐 경영지원팀, 매장지원팀, 그리고 상품개발팀, 그리고 조리파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상시 모집으로 채용 중에 있고 저희가 원하는 뭐 인재상은 사실 스펙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어떤 거든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런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0년대 런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스타일인 펑크. 우태구, 황동규 대표는 펑크 스타일의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더해 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두 친구는 이탈리아와 영국 유학 시절 패션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의상마다 다양한 포인트를 줘서 개성 강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처음 창업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생각처럼 일이 잘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청년창업대출금을 통해 패션 브랜드를 창업했고 자신들만의 첫 매장도 오픈했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2년차, 3년차까지는 이렇게 버티면서 많이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일단 커지는 게 최고의 목표 중에 하나죠, 역시.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뭐 컬렉션을 하게 된다거나 해외로 좀 더 이제 뻗어나가게 된다면 런던이 그 발판이 처음에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을까. 독창적인 스타일의 디자인 의상을 제작하는 우태구 황동규 대표. 원색 아이템을 살려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오늘도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만들고 있습니다.